자, 이제 시간에는 이제 도화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도화를 우리가 굳이 말씀드리려면은 홍념이라는 것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도화 얘기하면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뭐 부지불식간에 무슨 도화살이 있다는 둥, 원진살이 있다는 둥, 무슨 영만이 삼재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만큼, 어떤 살의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가 이 도화는 많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초등학생들까지도 알아요. 나는 도화살이 있네, 역마살이 있네, 막 이래가 쓰는데, 특히 뭐 심심찮게 이제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시든, 뭐 어떤 연예인들 이렇게 어떤 난 어떤 TV 어떤 대담 같은 거 보면 되게 무슨 도화가 있어서 이 직업이 잘 맞는다는 등 이런 얘기를 쓴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화를 그냥 우리가 아름답게 그냥 지금 현대판으로 쓰여지는, 이렇게 어떤 감성계의 극치의 어떤 그런, 자기 어떤 감성계의 발로를 잘 나타내는 그런 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도화살의 어떤 의미는 굉장히 음성적이고 음력적이고, 그다음 굉장히 부정적 의미에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도화살에 놓이게 되면은 무슨 음탕하다거나 또는 바람을 피운다거나, 이렇게 좀 일탈하는 어떤 쪽으로다가 굉장히 그렇게 봤는데, 실제 현대적 의미에서 이 도화살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감성계의 어떤 극대화를 의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십성으로 의미한다면 상관의 기운, 식상의 기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사주팔자 이 원국엔 만약에 식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식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비해서 무식보다는 유식하다는 거예요, 감성계가. 그래서 되게 이게 감성계가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인정이 있고, 그다음에 불의를 못 참고, 그다음에 좀 야당 성향은 있어요. 약간의 다소곳 이렇게 좀 바른 얘기를 잘하고, 그다음에 선민성이 대단히 강한 그런 어떤 심리들이 되게 이제 우리가 상관의 기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렵게 설명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상간의 기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도화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도화살이 놓여 있다, 도화운이 온다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부정적 어떤 어휘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의 발로, 이렇게 여러분이 평가를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음성적으로도 평가하지 말아달라. 제가 이걸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도화를 말씀드리는데, 도화와 반드시 이 도화를 설명하려면 홍념을 곁들여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 도화와 홍념은 같은 친인척간이기 때문이죠. 단지 주어가 어떻게 놓여있냐에 따라 가지고 도화와 홍념을 여러분이 구별하는 방법을 보다 분명히 익힌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감명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도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데, 선생님 혹시 도화 그러면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도화 생각나는가? 응? 자, 그다음에 12지지엔 도화가 자오묘유, 그렇죠? 사왕사장에 놓인 것을 우리가 보통 도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화는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상관의 기운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아. 물론 상관이라고 얘기보다는 식상의 기운, 그래서 우리가 유식한 기운 이렇게 얘기한다면 딱 좋아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상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지요, 십성을, 그렇죠? 정관을 쳐요. 물론 식상이 치는 것이 관성을 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은, 도화가 많다고 하는 것은, 관성을 친다고 하는 것은 상관이 견관하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대개 남명에게는 직업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여명에게는 대개 불화, 부부 불화, 또는 어떤 이성의 운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성의 운도 말이에요. 실제 한번 좀 보실까요? 이성의 운도 좋은 경우가 있고 나쁜 경우가 있어요. 좋은 경우는, 내가 지금 혼자 잘 살고 있어, 이랬을 때 이성운은, 그렇죠? 외롭지 않게 해준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혼사의 의미에서는 괜찮은 의미를 쓰여지시고,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도와 또는 또 이렇게 상관의 식상의 기운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어떤 직업의 이동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이성의 기운을 어떻게 흔들어 버리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됐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분리가 들어와요. 쉽게 해서 이혼이 들어오더라, 헤어짐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보는 의미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화를 보는 눈이 여러분이 이성의 운에서 반드시 나쁘고 반드시 좋고 하는 이분법적 그런 감명법만 여러분이 없앤다고 한다면, 자 이제 지금부터 도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도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용어를 많이 들었어요. 용어 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12 신살에 보면은 연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연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화의 하나이가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욕, 12 운성에는 목욕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 목욕을 가지고서 우리가 목욕을 가지고 도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목욕은 주어가 뭐냐면 내가 씻다고 하는 의미는 타인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일요일날 씻지도 않고 그냥 뒹굴고 싶잖아요. 또 사실 그렇게 하고, 근데 목욕은 그만큼 남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대개 이 목욕은 씻고 나가면 멋과 그 다음에 허세와 사치와 허영과 이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름답지 않고 반드시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패 이렇게 얘기를 해. 망가지다, 무너지다, 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패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욕자를 곁들여서 이 도화를 욕패살 이렇게도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목욕이죠. 욕패살, 목욕의 패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살이니 목욕이니 패살이니 욕패살이니 또 하나 함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함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전설상의 어떤 멋진 하나의 호수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그 호수에 빛나는 석양의 또는 아침에 일칠부상 이보함지 이래가지고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에 사람들이 황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를 우리가 함지라고 한다. 저녁 노을 붉게 물가에 싹 질 때 있죠? 이걸 우리가 함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도화를 연살, 목욕살, 폐살, 욕폐살, 함지살 막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용어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용어를 뭉뚱그린 뭐라고요? 식상이야. 그래서 식상을 도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은 한마디로 특징이 많아요. 그렇죠? 뭐냐 하면은 일단 오지랖이야. 오지랖이고, 두 번째 호기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민성이야.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렇죠? 이거를 다 도화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변덕이야. 그리고 이 얘기는 감정 변동은 감정 변화나 이런 얘기로요. 그러니까 도화가 들어오면은 어떤 하나를 진득하게 지킬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나의 감성 감정계를 밖으로 표출시키거나 나가고자 하는 막 그런 다소 야릇한 어떤 기운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변덕과 이 감정 변화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라고. 나 모든 것이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도화가 들어오면 주어가 너가 아니고 당신이 아니고 나예요. 내가 뭔가 오지랖을 부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호기심과 선민성, 남들보다 잘났다고 하는 자기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도화 이렇게 얘기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보시면은 지지에서 보면은 자, 오, 묘, 유의 사왕이에요. 그렇죠? 사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 사주팔자에 지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 지지 속에 좌오묘유가 놓여 있으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도화살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화는 예전에는 연지를 쉽게 말해서 연지에 있는 도화를 연지 도화를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도화를 보았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왜 당사주 기준은 띠 중심이었으니까 신살의 하나로서의 이런 도화들 우리가 판단할 때 연주 기준으로 봤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일주 기준으로다가 우리가 도화를 평가를 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보면은 연살이라고 하는 12신살도 일주 기준, 일지 기준이죠. 그렇죠? 삼학 기준이고 목욕도 12운성이잖아요. 이것도요. 12운성도 우리가 일간 기준이죠. 일간 기준, 그 다음에 지지 내지는 일지를 얘기하듯이 연살이든 목욕살이든 전부 우리는 일주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예전과 우리가 연지를 기준으로 했던 것에서는 조금 거리감을 둔다. 그래서 대개 지금도 연지를 기준으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두지는 않는다. 일주를 기준으로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좌오묘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도화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화도 진도화가 있고 가도화가 있을 텐데 이 진도화는 이렇게 연살의 12신살이라든가 12운성의 욕패 즉 12운성의 목욕에 조건에 부합했을 때 우리가 오리지널 진도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보시니까 이렇게 놓여 있네. 연살 12신살에 의해서 보는 연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삼합이잖아. 그렇죠? 무엇을 기준으로 일지 삼합의 그 지장화였어요. 그렇죠? 이 지장화, 지살, 장성살, 화계살, 지살 바로 뒤에 오는 것이 뭐예요? 뒤 연반겁이야. 이 연살이 바로 뭐예요? 뒤에 오는 녀석. 일지 삼합의 뒤에 바로 오는 녀석이 삼합의 앞에 지살 뒤에 오는 녀석이 바로 연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도화살을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오리지널 도화일까? 라는 건 별개 문제야. 여기에 오리지널 도화는 뭐예요? 신자지나니까 그 지장화죠? 뒤에 붙는 뭐예요? 유금. 유금이 어디서 오거나 붙어 있거나 또는 행운에 의해서 유금 행운이 들어올 때 어떻다고요? 관도화가 들어오거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개유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사왕지에 놓여 있잖아요. 왕지 자체를 우리는 도화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도화가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보면 도화살을 났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의 도화는 실제 뭐예요? 사유축에서 보면 뒤엄만급 오화잖아. 오화가 들어오거나 오화가 들어오는 행운에 의해 어떻게? 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도화를 구별해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된다. 무조건 좌오묘유가 있으면 여러분은 도화살이 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미인이 도화살이 많은 사람은 진짜 얼굴이 예쁜 경우도 많이 있거니와 그래서 도화살이 진도가 있다 해서 진짜 얼굴이 예쁜 건 아니지만 예쁜 경우가 많고 또 행동 자체를 어떻게 해요? 상관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예쁘게 드러내는 거잖아. 그래서 말을 잘하거나 자기 행동을 아름답게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도화에 놓여 있네. 도화스러워요? 아니라고. 어떤 운에 유운이 들어왔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사주에 보니까 여기 도화가 놓여 있어요. 이렇게 놓여 있을 수 있죠. 이 사람 얼굴 예쁜 사람이에요. 근데 없으면 우리가 반드시 예쁘다고 얘기 못해요. 근데 이게 윤이 들어오잖아. 들어올 때 이게 관도화가 들어오죠. 관도화가 들어오면 반드시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연분이 생기더라.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그럼 도화의 이름은 비식재 관인이야. 비겁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재성, 식상, 관성, 인성의 도화가 있잖아요. 이렇듯이 관도화가 있을 때는 어떻고 인성도화가 있을 때는 어떤 현상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비겁도화가 들어오는 비식재 관인이 이렇게 있어요. 행운이 도화운이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랬을 때 비겁의 도화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동창회를 가시면 안 돼. 동창회에서 무슨 일들이 생겨요? 연봉, 연정이 생긴다는 일탈이 생기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일탈. 식상이 도화로 들어오죠? 이럴 때 우리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 유랑 이렇게 얘기를 해. 유랑은 나이 어린 사람과 연정, 일탈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재성도화라고 하는 것은 매간, 득재 이렇게 얘기를 해. 매간, 득재라고 하는 것은 성을 팔고 사는 거예요. 매간, 이 간, 간통할 때 간을 사버리는 것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사지 무슨 뭐 하는 데 가서 여러분 카드 한번 쭉 긁어보세요. 한 3개월 정도 되면 경찰에서 연락이 와. 네. 당신 성매매 했지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절대 여러분 하면 안 돼. 근데 남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들은 어때요? 되게요. 여자들도 되게 남자를 산다고 아니면 돈으로다가 매수했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간득재 이렇게 얘기해. 또 하나 관에 도화가 들어오면 직장에서의 동료들 간에 어떤 것이에요? 일탈이 들어와요. 인성이 도화가 들어오면 이걸 노랑 이렇게 얘기를 해. 노랑은 이 나이 먹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노랑 이렇게 얘기를 해.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유랑은 나이보다 어린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노랑은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일탈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이걸 외우고 계셔야 돼, 일단.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주 분석이라고 앞으로 또 하시겠습니다만 일주 분석을 하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유익히 봐야 되는 것이 도망역을 반드시 봐요. 이 도망의 도화가 이 연살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도화운에 연살운에 대개 여자들은 일탈해요. 바람 피운다고.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어. 도화가 들어오면 반드시 부정적 어떤 억함 의로다가 여러분 보지 말라 달라 그랬어요. 그쵸? 왜? 결혼을 안 한 사람은 혼인의 운이 되는 것이고 결혼을 한 사람은 일탈의 운이 들어오는데 몰래 한 사랑도 아름답잖아요. 스릴 있지 않아? 너무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했나요? 불륜이야. 불륜을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세상사가 반드시 또 그렇게만 안 돌아간다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명의 도화가 들어왔다. 도화가 들어오고 나면은 곧 2년 후에 뭐가 들어와요? 망신이 들어와. 이혼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명의 도화, 여명의 바람은 길어봐야 몇 년? 2년이냐. 유효기간이. 남자는 망신이 들어오고 나서 고로부터 3년째 역마가 들어와. 요때 이혼이야. 그러니까 남자의 그 어떤 불륜의 어떤 유효기간은 3년이고 여자는 2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2년 전에 이성하고는 가급적 여명 입장에서는 헤어지고 남명 입장에서는 3년 내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 망신 또는 역마운에 뺀치를 안 맞아요. 이혼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화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탈의 기운을 갖고 오는데 어떤 도화일까에 따라서 십성에 따라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더라. 자, 어떤 사람이 개유예요. 이러한 여명이 있다라고 보면 사유축이죠. 이 축의 오화가 이 사람한테는 진도화예요. 그렇죠?
만약 이 사람이 옷이 태어났다고 보시자고요. 이 사람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쁜 사람이라고 진도화를 깔았기 때문에 여기 가도화를 깔고 진도화를 같이 놓죠. 미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럼 이게 없다고 하면 미인이 아닐까요? 미인일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있으면은 조금 더 완벽해져. 그래서 우리가 진도화를 깔았을 때, 근데 이게 없다라고 말고 오화 운이 예를 들어서 15년, 14년에 들어왔다고 보자고요. 식상 들어오고 상강경관 들어왔죠. 그리고 화 이렇게 들어왔죠. 진도가 들어오죠. 요게 들어와. 매간득자가 들어와. 요럴 때 술집이라든가, 요럴 때 우리가 조금 약간 좀, 뭐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 뭐, 남자들이 적지 않은 어떤 그런 술집도 있을 거고,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가시게 되면 반드시 여명의 입장에서는 매간득자의 현상으로다가 2년 후에 망신당할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도화운이 들어오면은 되게 이성을 사귀기에는 혼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운이 들어오잖아. 근데 기존에 결혼한 사람들은 어때요? 불륜이 돼버려. 그런 운이 되기 쉬우니까 여러분 잘 넘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도화의 운을 가지고선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이제 도화가 진도화가 뭐고 가도화가 뭐고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화는 다시 얘기하지만 감성계의 반려로서 상관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도화에도 종류가 많아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의 사주가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가 있는데 이 사람의 진도화는 뭐였어요? 유금이잖아. 유금 관성이에요. 그렇죠? 관성의 운. 예를 들어 17년 되면 정유가 들어오네요. 관성의 도화운이 들어오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벌써 직장 또는 내가 잘 알던 그 조직 내에서 여명이라고 본다면은 새로운 사람과 기존에 있는 사람과는 상관 경관이 오늘 들어오고 또 도화가 들어오죠. 그럼 대체적으로 이 도화의 운이 아름답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되게 망신을 떨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유금이 여기에 놓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놓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유금이 요 연월지를 중심으로 연, 월, 일, 시지를 봤을 때 연과 월에 있을 수 있고 일과 시지에 있을 수도 있잖아. 얘가 여기 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가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연월지 있는 것을 원내 또는 장내도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내도화, 원내 또는 장내도화. 이 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담장에 핀 장미 있죠? 네. 담장, 장. 담장 속에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 장내 원내 도화의 특징이 뭐냐? 부부가 어떻게 한다? 상해하더라. 상해는 뭐예요? 서로가 사랑하더라. 굉장히 부부관계가 아직 도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천륜의 연이 아닌 일륜의 연으로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상해, 서로 사랑은 끔찍하지만은 오래 가는 거예요? 아니야. 자식 놓고 이혼이야. 득자 부별이야. 갑유태로 들어와 있어. 서로 만나서 연애는 일찍 들어와서 사랑은 열심히 하고 서로 정이 넘쳐서 사랑하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끝까지 못 가. 여러분 사랑 열심히 하면은 해로할 것 같잖아. 근데 중간에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가 들어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여기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내가 아니라 원외도화. 이걸 장외도화 이렇게 얘기한다. 장외 원외도화 이렇게 얘기한다. 이랬을 때 대개 보면은 어떤 사람들하고 연분을 맺냐면 나이 어린 사람 또는 나이 차가 있는 사람하고 대개 결혼을 원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여기에 있는 유금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도화라고 하는 것은 원내 장내 도화는 부부가 사랑의 단계라 그랬죠. 그렇죠. 대단히 가정적이에요. 가정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어떤 관계냐면 대단히 대외적이야. 대외적이고 아주 대인 관계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왜 아주 그냥 오지랖이 넓고 활발하고 너 나 다 적이 없이 사귀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도화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 같은 도화라도 도화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 왜? 도화 자체를 여러분이 부정적 의미로다가 이해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화가 어디 있든 간에 상관은 없지만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일찍 결혼하지만 부부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할 것이고 여기 없고 만약에 시주 쪽에 있다고 한다면은 아, 이 사람은 대단히 대외적이고 대인관계가 많고 외향적이고 대단히 성격이 밝을 바깥으로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보다 분명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사람의 내가 만약에 갑자라고 하는 남자야. 남잔데 이 사람의 도화는 유금이에요. 이 유금을 어떤 사람 이 여명의 입장에서 유의 이 일지에 놓을 수가 있죠. 네. 그럼 둘이서는 말이죠. 아주 잘 맞아. 잘 맞아. 기가.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을미라고 보자고요. 을미 같으면은 이 사람의 자수잖아요. 그렇죠? 여명이. 남자가 자수를 놓은 사람 있잖아요. 잘 맞아 둘이서. 이게 잠이 원진이지만은 응? 무엇이 잘 맞는다고요? 감정, 감성이 잘 맞는다고. 잘 맞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진을 낳기 때문에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원진 이 도화의 근본 속성이 뭐였어요? 상관이잖아. 상관은 뭐라 그랬어? 아까 우리가 다 뭉뚱그렸을 때 변덕 이렇게 얘기했잖아. 변덕은 심해. 근데 두 사람은 어때요? 도화가 잘 맞아. 그러면 한눈에 보면 뿅 가. 응? 그런데 뿅 가는 거는 가는데 뿅 가는 거는 가는데 결혼을 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나요? 원진의 원진과 귀문의 이 형태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화가 들어와서 도화가 같이 서로 자기 일지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기운은 기가 막히게 잘 통해. 스파크가 확 튄다고. 나의 도화를 상대방 일지에 놓거나 저 사람의 도화를 내 일지에 놓잖아요. 이상하게 기운이 통해. 뭔지 모르게 아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라든가 어떤 감정적 교류가 야릇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단순한 인간적 교류가 아니고 그래서 잘 통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원진 귀문의 동태를 그나마 벗어날 수는 없더라.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도화에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도화의 종류에도 한 너댓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보면 곤랑 도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곤랑 도화 이렇게 얘기를 해. 이 곤랑 도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합 지형이야. 천간은 합하고 지지는 형으로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곤랑 도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곤랑 도화는 도대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일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천합이 되려면 기자라 그렇죠? 기교 지지가 형으로 들어오려면 묘잖아. 만약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나 이 사람은 이 곤자 낭자가 무슨 뭐냐면 이 곤 흐를 곤이에요. 흐를 곤 흐를 곤 그 다음에 랑 흐를 낭자야.
그래서 뭘 흘린다는 거야? 이게 되게 보통 우리가 정액을 흘린다라든가 땀을 흘린다 흘리잖아. 어? 침을 흘린다라든가 낄걸 껄껄 내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갑자가 김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되게 타고난 바람둥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김요야. 김요 일주인데 갑자시에 태어날 수도 있죠. 이 사람 역시도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이 병자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묘시에 태어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신묘야. 근데 병자시에 태어날 수도 있죠. 이럴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대개 곤랑도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시주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은 꽤나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해하시면 안 돼. 놀기 좋아한다고 했더니 매일 어디 가서 음탕한 짓이나 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한량인 거야. 놀 줄도 알고, 눈물도 알고, 감성도 있고, 한마디로 멋있는 거야, 사람이.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뭐예요? 오지랖을 부리는 거라고. 이런 경우가 곤랑도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도화를 논 사람들이 잘 놀아요. 기마이도 좋고, 씀씀이도 좋고. 그래서 이 도화를 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자율적, 그러니까 관성이 반듯하게 놓여있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렇게 보고. 곤랑도화 말고 이번에는 나체도화를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요. 나체도가 있어. 아직도 용어도 또 아주 그냥 또 좀 이상하네. 홀딱 보고 노는 거 아니에요. 나체, 나신이잖아. 나체도와야. 홀딱 보고 논다는 뜻이야. 이게 보면은 일주가 있어. 갑자 일주가 있어. 을사 일주가 있어. 갑자, 을사. 그 다음에 경호 일주. 그 다음에 정묘 일주. 그 다음에 신해 일주. 그 다음에 계유 일주.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나체도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체도와. 홀딱 보고 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마이라 그러죠. 융통성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씀씀이도 크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머리가 좋고, 머리 좋고, 그 다음에 그 어떠한 그 예적, 예능적, 이 기예들이 어때요? 뛰어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뭐 춤도 잘 추는 사람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고, 응? 노음을 좋아하고, 그래?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나체도화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은 이 나체도화를 낫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홀딱 벗고 논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묘라고 한다면, 정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유, 묘, 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그 자체로서 도화를 낳지만은 진도화는 아니더라도, 정묘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자수가 뭐예요? 진도화잖아, 그렇죠? 자수가 오리지널 도화란 말이에요. 도화가 들어오는데 이 도화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기 자수가 놓여있어 원국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요런 기운이 이러면서 더불어서 한량의 기운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응? 근데 인성이네 이 사람은. 인성이 로광으로 놓이고 도화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공부로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화를 무조건 나쁜 쪽으로 이해하지 말고, 아 도화가 들어와서 먹고 놀고 좋아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체도화들은 홀라당 먹고 논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일에 올인하고 전념하고 몰두하는 그런 스타일들이라고. 그래서 머리가 좋고 아주 이게 기예에 아주 출중한 사람, 탤런트, 끼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나체도화를 낳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 인성 을사에 이렇게 식상, 그 다음에 경우에 특히 이 경우에 정관 도화가 되죠. 정관이 도화가 되면은 어떤 형태가 들어오냐면, 정관 도화가 된 사람들은
정관은 무조건 이런 사람이야. 정관. 정관. 게으름이잖아. 게을러. 게으름이라고. 공직자. 응, 철밥통. 변혁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가지고, 니체. 니체 신드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해서, 칸트라 그러지? 칸트 증후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칸트 증후군은, 니체가 그러니까 칸트 증후군, 하들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에요. 칸트는 4시만 되면 꼭 그 정원에 산책을 해야 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래서 지루해. 이 정관 도화가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같은 도화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도화를 보시면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화를 이렇게 이런 일주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을 놓고 나체 도화에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에는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조용한 듯 이래. 근데 딱 음악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술을 안 먹어도. 이미 술 먹은 사람과 똑같아. 잘 놀아. 신의 일주들은 그래서 그 멍석을 깔아놓기 전까지는 아주 점잖아. 이게 다 그렇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점잖고 조용해요. 근데 분위기가 딱 주어주면 아주 잘 놀아, 스타일들이. 끼가 다 있대, 기의 끼가 있대니까. 이 사람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체 도화를 논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같이 산다고 한다면 이 기운을 가급적 살려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기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 돼, 배우자들이. 자, 그러면은 이제 나체 도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이 나체도화 말고 이번에는 도삽도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도삽도화 그러는데, 이 도삽도화, 이 도삽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거꾸로 꽂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어렵게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뭐 전혀 없어. 꽃을 거꾸로 꽂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연지가 도화에 놓인 사람 있죠. 연지가. 어떤 사람이 을미야. 그런데 이 사람의 자수가 여기에 놓인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지도화라 그래. 연지도화를 우리가 아까 원내도화라 그랬죠. 부부 상해가 있지만, 그러면서 한편 연지의 도화를 놓게 되면 남자, 여자나 전부 다 어떤 사람? 비정상적 이성을 선호해. 그러니까 이거야.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보통 관념적으로 보면 이런 거잖아.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한두 살, 서너 살, 너 살이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보편적이잖아. 네. 여자는 또 나보다 나이가 좀 많고 남자는 나보다 조금 어리거나 하는 사람. 그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여명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엄청 어린 사람을 데리고 살거나, 남자 쪽에서는 엄청 나이가 많은 누나를 데리고 사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을 우리가 다소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노랑, 유랑, 이 관계가 확연한 것을 우리가 연지도화라고 얘기해. 아, 저, 연지가 아니라 연주예요. 그치, 연지지, 연지. 연주, 연지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삽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편야도화가 있어. 편야도화. 이 편야도화는 뭐냐면 편야도화 이렇게 있어요. 편은 어느 한쪽에 쭉 깔려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거 보셨죠? 지지가 전부 다 좌오묘유가 있는 경우 있죠. 좌오묘유가 있든 아니 뭐 자수가 뭐 쭉 깔렸든 묘가 있든 유가 있든 뭐 하여튼 어쨌든 전부 다 지지가 사정우의 배합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이제 그 배우셨지만 그 자편명리학 때 뭘 배우셨냐면 격을 배우셨어. 외격.
맥격 중에 하나가 지지가 좌오묘육 사정격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고격이 있고 사생격이 있고 사정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사정격이니 사고격 하면은 사고격은 대체적으로 명나라의 태조. 그 사람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고격을 났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든가. 또는 사생격, 인신사이를 넘은 박정희라든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무슨 대통령이 되거나 장군이 되거나 이런 사주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왕, 사정격을 놓게 되면은 이건 역시도 대단히 아주 귀격사주로서 성공한다 이렇게 배웠어.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좌오묘유를 놓게 되면 편야도화 이래가지고 온 사방이 도화야. 온 사방이 도화를 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옛날에 뭐라 하는 황음주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음주색. 먹고 마시고 이성을 즐기는 막 이런 팔자들이 좌오묘유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좌오묘유를 쭉 깔잖아요. 전부 다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전부 다 쇼꾼 될 수 있어요? 안 돼. 그래서 황금주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활발하고 먹고 놀기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라는 얘기는 뭐냐? 되게 여러분 술집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많아. 두 번째 연예인들 있죠? 이게 많아. 세 번째 정치인들한테 많아. 왜? 자기 끼를 거침없이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대인관계 또는 대인을 상대로 인기를 먹는 직업인들 있죠. 다라고. 다 인기를 먹고 사는 직종인들. 인기 직종 있죠? 다 이것들. 없으면 안 돼. 근데 좀 무식인데요? 무식이면 어때? 좌오묘유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도화라 그랬죠. 도화가 뭐야? 총 다 도화는 식상의 덩어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미 유식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도화가 또 있어. 무슨 도화냐면 이번에는 무슨 도화냐면 칠살도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칠살은 이미 배우셨어. 그렇죠? 식신이 없는 편관이 놓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칠살이라 그래. 그래서 보통 보면은 대체적으로 을류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어때? 유경신이잖아요. 유경신이 놓여 있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에 보니까 식상이 있었어요. 화가 식상이 놓여 가지고 금을 치는 형국이라고 한다면 이 살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히 부귀 공명했죠. 대단히 일단 팔자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대부 대기하지 아주 높이 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을 가지고 되게 식신이 제사한다 또는 식상이 제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살 살을 편관을 어떻게 한다? 죽여버린다. 제하다 이런 뜻이라고. 여기 제살이 이런 사주로 한다면 굉장히 좋아요. 또는 이런 사주들도 있어. 어떤 사주가 기묘야 이렇게. 이건 역시도 뭐 어떻게 돼 있어? 관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도 이런 사주들도 식신이 제사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좋지만 이 사주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인성을 보고 있다. 관인을 보고 있죠. 목생과 화생토로 들어가지 이렇게. 그럼 관인상생의 이러한 구조라고 한다면 이러한 살 도화가 어때요? 거꾸로 좋아지는 관계에 놓이죠. 이거를 가지고 식신제사를 화살위권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 관인상생을 관인상생의 사주는 어쨌든 요 식신제살 말고 관인상생의 사주도 관을 인성으로 돌려서 나를 도와주겠거나 아니면은 이 관을 내가 이 식상을 통해서 죽여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관계로 놓았을 때 이 도화는 진짜로
아름답게 쓰여지더라. 그러니까 도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식상의 기운이니까 상관 경관이 있어 일탈이 있어 이렇게만 보잖아. 반드시 그렇진 않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구조가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제 도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쭉 해보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을미일주인데 이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에게 있어서 도망역이라는 게 있어. 요 망시를 기준으로 도망은 도화는 주로 여명을 보고 망에 있어서 역까지는 주로 남명을 보지만 어느 쪽도 도망역은 전부 다 적용을 시킨다. 이거 지금 왜 지금 이걸 보냐 하면 부부는 이혼할까 아니면 해로할까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화를 보는데 이 도화의 이름을 12신살에서 연살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살을 보는 방법은 삼합으로 보는데 삼합의 해묘미는 해묘미는 그 자체로서 뭐예요? 지살, 장화니까 장성살, 그 다음에 해묘미, 그지, 장화, 화, 개, 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뒤 오니까 뒤 연방겁, 앞천방육, 뒤 연방겁, 충육재울이잖아. 뒤에 들어오는 요 자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수가 도화에 해당되고 도화에 해당되고 망신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앞천망육이네. 그렇죠? 요 앞에 놓이는 녀석 이니 역마는 충력 재월 사화에 들어와 있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서 만약에 인성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 도화운이 놓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화운이 놓이는데 보니까 이 인성 도화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랑 이렇게 얘기를 했어. 노랑과 유랑은 나이 차이가 많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신이 들어올 때 유랑이라고 했지만 식신이 들어오든 인성이 들어오든 노랑 유랑이 들어오면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하고 연분이 맺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자수운에 남명도 어떻게 해요? 도화운이 발생하는데 이 도화운이 보니까 자미에 뭘로 놓여 있어요? 원진 규문으로 놓여 있어. 이때 만나는 여자는 반드시 나한테 어떻게 돼요?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야.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때 만나면 어때? 망신운이 그로부터 2년 후에 어떻게? 망신이 뭐예요? 망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요 망자가 서랍이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렸잖아. 뻥 뚫렸잖아. 그럼 망신 당하는 거지. 이혼이지. 근데 이 남자에게 인이 들어와 있어요. 인. 인연이 망신이잖아. 망신으로 이제 이 남자한테는 또 이런 거야. 이 남자한테 미인이 만나면 뭐예요? 미인이 만나면 미인이 만나면 가슴 벌렁벌렁 가슴 벌렁벌렁 그렇죠? 왜? 미, 정, 을, 기가 인, 무, 병, 갑과 이렇게 만나죠? 암합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인년에 망신년에 이렇게 암합해서 일탈을 남자 입장에서 하시잖아. 그럼 2년 뒤에 뭐예요? 요 년에 이 3년 뒤에 3년이고 2년이야. 3년 뒤에 요년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화운에는 근데 이 도화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요 도화가 비식재 관인으로다가 도화가 들어온다 그랬죠. 어. 비액 이 도화라고 하는 것은 동창이에요. 식 유랑 나이 어린 사람 제 매간 매간 득재한다 그랬어요. 성을 살고 파는 거야. 관 관도화라고 하는 것은 직장 그 다음에 인성 너랑 나이 차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도화가 어느 십성을 놓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지만 반드시 사주팔자의 일주기준 도망역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돼.
어떤 분이 개요일주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오화운에 반드시 어떤 운이 들어와요? 일탈의 기운이 들어와. 그래서 오화운에 일탈의 기운은 뭐예요? 집에 있던 여자가 밖으로 나가는 일이 생겨. 이걸 우리가 일탈이라 그래. 반드시 남녀 관계뿐만 아니고 집에서 잘 살림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문화센터에 가서 댄스를 배운다. 하다못해 명량을 배운다. 뭘 배운다 하는 기운들이 들어오죠. 이런 기운도. 바깥과 뭔가 하는 일들이 생겨. 평상시 자기가 하는 것 말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도화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도화는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도화는 주어가 나야.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 이건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밖으로 도는 거야. 근데 그것이 반드시 음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색정이 있고 뭐 쪽쪽쪽 이거 귀신 씨나라 까는 얘기 하려면 그거 안 듣는 게 나아요. 바람 피우고 뭐 이렇게. 여러분 도화 하나 가지고 한 시간 얘기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못해. 고작 해봐야 도화 그러면 바람 끼 뭐 이 정도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가 술집에서 아니면 버스 타고 아니면 길거리를 걷다가 내가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이 스파크가 팍 일어난 사람이 있잖아. 내 도화를 진도화를 그 사람은 일제 딱 놓은 사람은 뭐예요? 스파크가 팍 튀어. 어떤 사람이 을미라고 했어. 아까 얘기했죠. 을미라고 했을 때 이 남자예요. 이 사람은 자수의 일자를 보는 사람하고는 어때요? 팍 튀어. 튀는데 어떻게 돼? 잠이야. 원진 귀문에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이건 별개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연정을 느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도화를 상대방의 일치 속에 놓은 사람하고는 여러분 일시적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같이가 않아. 그럼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유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를 놓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를 보면 순간적으로 퍽 튀어. 무호일주. 아예 어쨌든 간에 오를 놓은 사람 보면 특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퍽 튀어. 퍽퍽. 근데 여기는 원진 규모를 놓지 않잖아요. 잘 맞아.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나는 저 사람이 죽어도 좋아. 근데 어떤 사람 뭐 저런 저 꽁치 대가리 북어 대가리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한 경우 있잖아. 이게 뭐냐면 나의 도화를 상대 일제 놓은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꽂히는 거야. 경우일주. 꽂히는 거야. 그게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일단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야. 이 사람은 사유축이니까 오화인 남자. 그렇죠. 이 여자라고 보자. 이 남자를 보면 순간 꽂혀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남자야. 남자라고 하더라도 순간 꽂혀버린다. 이 오화를 놓은 사람한테. 근데 춤이잖아요. 좌우춤. 아 그러니까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순간. 우리가 도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약간의 다소 일탈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도화의 순간적인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화를 떠오는 사람이었어. 예를 들어서 이 갑자인 여자가 오화인 남자를 딱 봤어. 아니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신의 일주라고 보자고요. 이 사람 남자야. 나의 도화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나의 도화는 자수잖아. 여기 들어와 있네. 그렇죠. 나의 도화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잖아. 나의 도화가 여기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은
나의 도화를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있죠. 이 사람이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남자를 보면 획 가버려. 획 가버려. 그런데 이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를 보고선 아, 이 여자가 몸을 허락할까 말까 망설일 수도 있어. 근데 반드시 몸을 허락할 때가 언제예요? 망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망신은 언제예요? 이 사람 망신은 신자진의 앞천망육이잖아. 해일에. 해일에, 사랑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몸을 허락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사랑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 도화, 그래서 이 도화운이 들어오잖아요. 나의 도화운이 딱 들어오잖아? 나의 도화. 상대방의 도화가 내 일지에 딱 놓여 있어. 상대방의 도화가 내 일지에 딱 놓여 있으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 그게 희한한 거야. 근데 이성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죠. 동성끼리도 그렇죠. 동성끼리도 그런, 근데 우리는 이 명약은 뭐야? 음양의 학물이잖아. 이성. 아, 그러니까 너는 여자, 너는 남자, 나는 여자, 너는 남자, 이거를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얘기라고. 근데 이제 이성 같은 동성끼리는 최소한 또 우리가 도화의 기운보다는 어떤 공망의 기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일간의 기운으로다가 우리 얘기를 해야지, 도화의 기운은 반드시. 너 어쨌든 나다. 그래서 나의 도화를 상대방이 갖고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원해. 그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고. 자, 이번에는 주어가 너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도화, 쉽게 얘기하면 상관이다. 주어는 나다.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오지랖을 피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홍념을 공부하는 거야. 홍념. 홍념은 한문으로 써보면 이래. 구찌베니, 립스틱이잖아. 붉은 홍자, 그렇죠? 홍념. 염자는 뭐야? 요염하다. 요염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 이 염자야. 이 홍념은 뭐냐면 도화는 내가 스스로 나의 끼를 발산시키는 거야. 상관의 끼. 거기에서 홍념은 누구에 의해서? 너에 의해서 내가 사랑받는 거야. 그럼 실제 여러분 도화하고 홍념하고 어느 쪽이 바람기가 농후한 거예요? 도화. 홍념. 홍념. 홍념은 도화는 내가 그래도 주축이 되는 거야. 내가 너 좋아해. 내가 너 좋아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홍념은 뭐야? 너가 나를 굉장히, 너라는 것은 모두야, 모두. 그러니까 이 도화는 주어가 오직 한 사람이잖아. 나. 내가 좋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작아. 근데 이 도화 홍념은 뭐예요? 모두의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더 일탈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여기가. 그러면 이 홍념을 논 사람들은 과연 무엇일까? 홍념은 여러분 혹시 남자도 왜 웃는 모습이 이상하게 매력적이야? 여자도 웃는 모습이 이상하게 매력적이고 또 남자들도 쌩글쌩글 잘 웃어.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나를,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경우가 있어. 보조개가 쏙쏙쏙 들어가면서 있죠? 차마 얘기 못하지만 이걸 홍념이라고 얘기해. 홍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경, 대표적이고 60갑자에서 정미, 무진, 병인, 갑옥, 그 다음에 신해, 신유, 임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홍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홍념이라고 얘기를 한다.
통념은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사람? 이 사람들 웃는 모습을 한번 봐봐요. 매력적이에요. 아, 조금 매력 발산한다고. 매력 발산해요. 경술정미. 경술정미, 무진, 병인, 갑옥, 신유, 임자들 보면은 여자나 남자나 아, 임자가 무슨 뭐 그렇게 듬직한 남자가 그렇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 아니야. 듬직하기 때문에 한 번씩 웃는 모습이야. 사람 애간장을 녹여. 여자는 항상 웃어야 될 어떤 막 그런 어떤 뭐 존재라고 한다면 남자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주를 놓은 사람들 우리가 홍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홍념에 놓인 사람들은 대단히 매력 발산 만점이야. 매력 발산 만점. 그래서 우리가 홍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만인의 애인 이렇게 얘기해. 연인 이렇게 얘기해. 만인의 연인. 엄청 좋아해요. 여자,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잘 살살살 웃다 눈웃음을 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되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아주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신유다. 사랑은 받지만 그 사랑을 잘 줄까요? 잘 안 줘. 그렇지만은 그 보는 사람은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이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홍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너야. 나는 그냥 매력만 발산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못 살게 자꾸 꼬시는 거예요. 와서 뭐 찬잔합시다 뭐 합시다 뭐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홍념이야. 그래서 주어가 너야. 그래서 일탈의 기운이 훨씬 강해 여기가.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도화와 홍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여러분 이제 충분히 그 용어의 앞으로는 어떤 그 헷갈림 없이 잘 이제 활용을 하시고 주어가 너냐 나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쓰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계속 말이죠 도화의 운이 들어왔으니까 나쁘다는 둥 이렇게 부정적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씩 웃고 마시면 돼. 아셨죠? 네. 그래서 도화가 들어올 때는 비식재 관인으로 들어올 때 그걸 각자가 파악해서 좀 조심하면 될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홍념에 놓인 사람들은 특히 여명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해퍼 삶이 그래서 삶이 고달퍼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특히 여명인 경우에 홍념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특히 홍념이 동착되는 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무진이라고 했을 때 이 무진의 이런 기운이 들어올 때가 있죠. 꼭 반드시 무진이 아니라 진이 예를 들어서 무진이 무진에 이렇게 놓이고 또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도화가 실제 들어오는 것이 유로다가 들어올 수도 있죠. 신자진이니까 그렇죠? 이랬을 때 상당히 힘들어요. 그 해는. 그래서 이 홍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변덕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변덕이라는 건 도화는 자기 스스로 변덕이 심해. 근데 홍념은 타인에 의한 그 자기 기운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럴 경우에 특히 무진 같은 경우에는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쨌든 홍념의 기운이 자기 일주와 동착이 된 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인이 들어오고 이렇게 홍념의 그 도화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런 사람들은 그 해는 어떤 이성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름답지 않게 흘러갈 확률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화 홍념 이제 잊지 마셔야 돼요. 도화 홍념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